아휴, 또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?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. 전 있잖아요, 바디빌더가 되고 싶었어요. 들어야 할 무게를 분명히 알고 드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. 고만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지방은 빠지고 있다. 분분한 낙화. 한 잔은 떠나간 너를 위하여, 한 잔은 우리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,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, 그리고 마지막 한 잔은 보디빌딩을 위하여. 아이언맥스. 네, 안녕하십니까.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침마다 간편하게 먹는 식단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요거 참고해서 아침 식사 귀찮으신 분들은 거르지 마시고 꾸준히 드셔보시고, 저는 지금 약 한 13주째 요거 계속 주구장창 먹고 있습니다. 질리지 않더라고요. 준비물도 간단합니다. 뭐 우유는 뭐 편하게 선택하셔도 되는데, 저는 유당이 제거된 우유 190ml인데 150에서 한 180, 190, 200까지. 그리고 냉동 블루베리 또는 생 블루베리. 저는 생 블루베리랑 냉동 블루베리 막 번갈아가면서 먹습니다. 여유 있을 때 생 블루베리 좀 사놓고 다 먹으면 냉동 먹고 이런 식. 아, 베리류는 다 됩니다. 아, 베리류는 다 베리 오케이고요. 그리고 예, 퀵 오트밀. 이것도 뭐 종류 제품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저는 플라하반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퀵 오트밀은 좀 덜 불려도 빨리 불어요. 보통은 뭐 좀 많이 불려야 돼요. 그래서 오버나잇 오트밀 많이 드시잖아요. 근데 얘는 금방 풀려서 뭐 한 2분? 3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부드러워집니다. 그리고 웨이 프로틴 필요합니다. 저는 아이언맥스의 웨이 프로틴, 블루베리랑 먹을 거라서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맛입니다. 다양한 맛이 있으니까 뭘 넣어도 괜찮을 거예요. 개인적으로 초코 맛은 좀 이 레시피에는 안 어울렸어요. 과일 맛을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, 침고요. 배고파가지고. 제가 원래 아침 식사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, 이걸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좋은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공유하는 것도 있고, 제가 바로 이거 찍자마자 또 운동해야 되거든요. 운동 영상 촬영해야 되는데 빨리 흡수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또 이게 있더라고. 제조법 간단합니다. 먼저 오트밀부터. 나는 오트밀부터 붓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그람수 맞춰야 되니까 전자저울을 잘 활용하시고요. 35g 정도 됩니다, 한 봉지에. 그리고 여기에 웨이 프로틴 30g을 또 첨가를 합니다. 어우, 스멜. 어우, 저는 아침마다 너무 설레요. 밤에 잘 때 배고파요. 솔직히 다이어트 중이다 보니까 밤에 잘 때 배고파요. 근데 막 설레요. 아, 아침 진짜 맛있겠다. 이거 먹을 생각에 막 설레서 잠이 듭니다. 30g의 웨이 프로틴, 그리고 냉동 블루베리 또는 생 블루베리. 냉동 블루베리 나름대로 아삭아삭하니 씹는 맛이 있습니다. 물론 저는 생 블루베리를 더 좋아합니다. 지금 60g 넣고, 네. 오케이. 65g 넣습니다. 65g. 그리고 이제 우유를 투하를 해줍니다. 배가 안 아픈 락토프리 우유이기 때문에 혹시나 운동할 때 속이 뒤집어지는 일을 좀 막아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쉐킬쉐킬 해주면 돼요. 그러면 여기 총 들어간 그람수가 이제 325g 정도 되네요. 자, 이제 웨이 프로틴이 이 아이언맥스께 좋은 게, 그냥 웨이 프로틴 사서 드시면 안 풀리거든요. 근데 아이언맥스는 잘 풀려요, 확실히. 이렇게 그냥 숟가락으로만 좀 휘저으셔도 충분히 풀려요. 먹기에 지장 없을 정도로. 적어도 1, 2분 내지는 약 5분 이렇게 불려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웨이 프로틴은 다 풀렸어요, 이미. 여기 그냥 가루 6인분, 사이드 이런 것만 빼고. 오트밀이 좀 불어야 되니까 다른 이야기 투머치 토크 좀 해볼까? 아, 원래는 제가 이 레시피를 먹기 전에는 요 프로틴 뮤즐리, 아이언맥스에서 나온 프로틴 뮤즐리를 원래 먹었어요. 얘는 더 간단해. 그냥 부어서 먹으면 돼요.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, 저는 웬만하면 잘 뭐에 안 질려하는데 이걸 6개월을 먹으니까 질리더라고요. 그래서 6개월 먹으니까 질려서 요거 좀 넣어두고, 이거 지금 제가 3봉지인가 4봉지째 먹고 이 레시피로 돌아왔습니다. 얘도 처음 먹었을 때는 무지하게 맛있게 먹었어요. 근데 어쨌든 취향대로 막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얘도 어쨌든 추천드리는데, 어쨌든 나는 더 맛있는 거는 뭐 블루베리 많이 넣고 웨이 프로틴까지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달달하니 지금 다이어트 중에 유일한 나의 뭐 시합 직전에 뭐 먹진 않겠지, 물론 이걸. 근데 한 달 전까지는 여러분들 드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뭐 일주일 전까지도 드셔도 돼요, 드시려면. 결과가 말을 해주겠죠. 전날 먹어도 1등 하면 되는 거지 뭐. 좀 불른 것 같은데, 예, 그냥 이제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. 어우, 진짜 존맛탱. 지금 우유를 190ml 넣어가지고 좀 지른데, 저는 원래 한 150ml 이하로 넣을 때가 많아서
조금 더 이제 죽 같은 느낌으로 먹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제가 요새 아침 운동 중이거든요. 오전에 훈련하는 게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에 7시나 뭐 8시 사이에 일어납니다, 보통. 바로 식사하고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고 딱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. 보통 이제 아침 한끼 이렇게 가볍게 먹고 시작하면 운동 잘안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지장 없더라고요, 개인적으로. 에너지 부족한 느낌 못 들었고. 그렇게 부족한 음식도 아닙니다. 그렇다고 열량이 높지도 않아요. 400칼로리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들 굶지 마시고 꼭 한번 만들어서 간편하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언맥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프로틴을 사실 넣으셔도 되지만, 맛이 똑같을 거란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. 아이언맥스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이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맛이 워낙에 이 레시피랑 너무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다른 딸기 맛도 좋고요. 기왕이면 아이언맥스 프로틴을 넣으셔가지고 만들어 드시는 게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아이언맥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때 저희 또 후원선수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. 10%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. 전 제품 모두. 자, 이렇게 고독한 개츠비 김승현이 추천하는 간단한 아침 레시피였습니다.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다음에 꼭 해서 드셔보시고,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, 구독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